네. 자, 오늘 좀 좋은 그런 종목을 또 좀 준비를 했는데요. 제 최애 종목 중에 하나를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. 자, 지금 뭐 오늘 말씀드릴 히든 카드는 풍력 섹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풍력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날씨, 우리나라 날씨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상하죠. 뭐 장마도 한꺼번에 막 우르르 쏟아졌다가 지역적으로,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비를 뿌리고 뭐 그것 때문에 또 인명사고도 발생되고 그런 굉장히 좀 뭐 가슴 아픈 그런 일도 생기고 했고요. 자,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. 자, 뭐 베이징 같은 경우는 날씨가 40도 이상, 뭐 42도 이렇게 날씨가 올라간다 그러고요. 미국 같은 경우도 한쪽에서는 가뭄, 한쪽에서는 홍수 막 이런 것들로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아마 인간들이 지구를 정말로 많이 괴롭히긴 괴롭혔나 봐요. 자,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한 지금 대형 재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풍력 섹터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태양광 섹터는 약간 태양광 섹터보다 풍력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태양광 섹터 같은 경우는 전에 중국산 패널 이런 것들을 미국이 수입 금지를 냈었는데요. 살짝 풀어주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못 믿어워서 태양광 말고 풍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미국의 지금 IRA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죠. 자, 그래서 올해 내년 이렇게 이 그린 에너지에 대한 투자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자, 우리 가장 좀 큰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. 시대에 뭐 갈 수밖에 없는 길, 이런 길이 가장 이 확실한 수익을 담보하는 그런 게 주식시장인데요. 자, 전기차 섹터로 가게 되니까, 전기차 시대로 가게 되니까 2차전지 쪽 그렇게 많이 움직였고요. 향후에 이 에너지 시대는 탄소, 그러니까 탄소 기반의 석유나 석탄 이런 쪽에서 벗어나서 이 그린 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쪽 사업들 같은 경우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지금 오늘 준비한 여섯 종목은 요런 종목들을 준비했습니다. 자, 뭐 첫 번째 CS 베어링 있죠. 저기 있는 종목들이 나름대로 뭐 실적 적자 나는 것들 이런 것들 빼고요. 그다음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거나 아니면 턴어라운드를 목전에 두고 있거나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섹터, 좋아질 종목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뽑아놓은 겁니다. 자,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풍력 타워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만드는 기업이고요. CS 윈드는 풍력 타워. 자,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. 과거에 상강 MNT인데 저게 SK 그룹 쪽으로 인수가 된 겁니다.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풍력하고 관련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유럽에 풍력 하부 구조물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부유식 풍력 뭐 그런 쪽에 좀 강점이 있고요. 태웅 같은 경우는 조선기자재, 풍력기자재 이런 쪽으로 과거에 상당히 좀 유명했던 그런 종목들이죠. 자,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종목은 CS 윈드입니다. 자,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뭐 이 풍력 쪽에서 대표주 글로벌 풍력 타워 1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그래서 글로벌 1위니까 두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기업이죠. 자, 근데 며칠 전에 또 굉장한 호재가 하나 터졌습니다. 덴마크에 블라트라는 이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요. 이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. 근데 굉장히 싼 가격에 인수를 했습니다. 불과 지분 100%를 인수를 했는데 269억에 인수를 했어요. 자, 어떻게 이렇게 싸게 인수를 했느냐. 아마 오스타스라는 풍력, 글로벌 풍력 기업에 압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블라트에서 낙기를 맞추지를 못했어요. 자, 낙기를 맞추지 못하면 페널티를 먹어야죠. 그런데 이 오스타스에서도 자, 요런 부분들이 좀 페널티를 주고 거래를 안 하기는 좀 저 규모가 좀 많이 큽니다.
자, 과거에는 SK, 저 오션플랜트 같은 종목, 상강 M&T 같은 게 블라드에 저 회사에 납품도 하기도 했었어요. 자, 근데 그래서 페널티를 주는 대신에 그냥 CS 윈드 쪽으로 인수되는 거,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압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269억에 인수를 했는데 부채가 좀 있어요. 근데 그 부채까지도 다 합쳐도 12,000억 정도, 그 정도가 돈이 자금이 들어갈 텐데요. 내년도의 매출은 이 블라트의 내년도의 매출이 거의 9,000억 1조 가까이 되는 그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쪽 해상풍력 저 하부 구조물하고 이 풍력 타워하고 일이 좀 비슷한 그런 측면이 많아요. 그래서 이 CS윈드가 하고 있는 풍력 타워 사업하고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아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CS윈드에서 인수를 한 걸로 보고요. 자, 이 CS윈드의 그 글로벌 시장의 그 포지션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아마 내년이나 후년 정도 이 정도에는 저 블라트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아마 흑자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그리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미국의 IRA 법안이 이렇게 저 올해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수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. 그래서 이 CS윈드의 저 실적 부분들을 본다라면 지금 예상치 나오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만 간략하게 살펴봐도 내년에 뭐 매출이 한 2조 4천억 될 텐데요. 저거 블라트 인수 안 한 걸로 계산을 해서 이 정도입니다. 자, 연결 기준으로 저 매출까지 올라온다라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. 2023년 사상 최고치 경신할 거고, 2024년 매출액 영업이익 사상 최고치 경신할 겁니다. 2025년도까지 이런 부분들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셔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. 자,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목표가는 1차로 좀 소박하게 10만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2차는 2차 목표가는 한 12만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손절가는 74,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